마인크래프트 안에 종이 있거든? 아, 주민 그거. 마을에? 그거나 채러 갈래? 그냥 우리 보혜성사 나가? 야, 너 이번에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뭐야? 나? 너 먼저 해봐. 잘못한 거라. 너무 많은데? 빠밤. 너 그러면 김탄아, 우리 그것도 말해보자. 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쪽팔렸던 기억이 뭐야?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었어. 운동회를 하면은 그 운동장에 전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 그래가지고 전학생이 모여서 그 앞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훈화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 근데 갑자기 뒤에 있던 애가 장난으로 막뭐 하려다가 내가 바지가 내려간 거야. 혹시 바지에 쓸려서 팬티까지 같이 내려갔나요?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가. 그냥 바지만 내려갔어, 아, 다행히. 진짜 다행히. 인생 최고의 흑역사를 야, 내었어요, 나는. 그러면, 그랬으면은. 야, 씨.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동창들 보면은, 오! 코끼리! 이런 거 인사하게 쪽팔리만 했구만. 그래가지고 나 울었다니까. 울기까지 했단 말이야? 이 녀석? 야, 너도 생각해봐. 전교생이 다 보고 있는데. 난 자신 있는 팬티 입었으면 나 울었지. 뭐라는 거야? 가능하네. 미쳤나봐. 나 팬티 입고 경비실 갔다 온적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아무도 이상한 식으로 안 봤어. 경비 아저씨도 이상한 식으로 안 봤어, 난. 아, 근데 너무, 너무 바지 같았어. 입었는데 반바지인 줄 알고 그냥 갔어. 근데 에반데. 이 팬티를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팬티가 진짜 바지처럼 생겼어. 수영복처럼 안에 망 입고 있는 팬티 있잖아. 그렇다니까. 솔직히 말해, 너 입을 속옷 없어가지고 수영복 입었던 거지. 아니야, 뭔 소리야. 없었으면 그냥 노 팬티로 있었지. 야, 뭔 소리? 그래, 그러면 창피한 얘기 했으니까 제일 자기가 나쁜 거 했던 거 얘기해 보자. 나쁜 거? 너 먼저 말해봐.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태권도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도복을 갈아입고 태권도로 가는 길 중간에 너무나 맛있는 피카츄 돈가스가 있길래 먹고 싶어서 그걸 먹은 뒤 옆에 있는 문방구에서 오락실에서 애들이 게임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 몹시 당이 땡겼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이 먹고 싶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 아쉽게도 저는 그날 피카츄 돈가스를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용돈이 500원이었던 나에게는 초콜릿을 사 먹을 돈이 없었죠. 저는 그날 그래서 그 초콜릿을 훔쳐버렸습니다. 끝인가요? 네. 야, 이 도둑놈아! 근데 문제는 바로 들켰음. 그래서 다음날 돈 갚고 종결이 났어. 이제 내 차례인가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 있던 애가 키가 되게 작은 애였거든요? 시험 보는 애다 보이는 거야. 애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고 있었는데, 모르는 문제가 이게 막힌 거야,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봐서 패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걸 틀렸어요. 해프닝이었네. 유쾌한데 좀 슬픈 거 있잖아. 어릴 때, 웃픈 이야기. 제가 옛날에는 곤충을 정말 좋아하는 별명이 팝으로였는데 어느 순간 벌레가 싫어졌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햇볕이 쨍쨍대는 여름날이었습니다. 네. 그날은 벌레가 아주 많았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벌레를 잡으면서 함께 놀았는데 공원에서 뛰어놀다가 거미줄 사이를 제가 지나가서 뛰었습니다. 그날 얼굴에 거미가 들러붙어서 그 뒤로 벌레를 싫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창문에 모기장에 붙어있는 벌레만 봐도 치를 떨어 발차기 달려 이 벌레 새끼를 떨궈 죽이지 않으면 속이 후련해지지 않는 그런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와, 야, 이 전가요? 지금 이야기하면 웃긴데, 그땐 진짜 역대급으로 슬펐었어. 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제가 그때 학교에서 그 방과후에 하는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밥 먹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밖에서 뭘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때 유행했던 콜팝 아시나요? 콜팝? 문구점 두개 옆에 그 콜팝집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쿠폰 10개를 모으면 콜팝이 공짜였어. 근데 내가 그때 듣기로는 쿠폰 10개는 통닭이 한 마리가 공짜고 쿠폰 3개가 콜팝이 공짜라고 들은 거야. 그래서 딱 쿠폰 3개를 들고 갔는데 사장님께서 이거 쿠폰 3개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다시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급 서러워지는 거야.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단 말이야. 도저히 안 먹으면 안될것 같은 거야. 너무 슬픈데.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다시 가가지고 거기 사장님한테 제가 이거 나중에 돈 드릴 테니까 지금 혹시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막 그때 운 상태로 갔단 말이야. 내가 그때 단골이어가지고 사장님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였거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공짜로 그때 콜팝을 주셨다 눈물 뚝 그치면서 먹으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타다리입니다.
2020년에 1월에 반이 다 돼갔는데 제가 새해 인사를 못 드려서 이렇게 늦게라도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하신 일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